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벌면 구름지 제가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감나무 약을 쳤고요. 엄청 늦습니다. 이렇게 사과라든지 뭐 다양하게 심어놨습니다. 여기는 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뭐 영산원 꽃들도 심어놓고요. 이렇게 매실도 있고 온나무도 있고 엄나무 복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산소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벌초를 한번 했는데도 또 이렇게 좀 무성해지네요. 어차피 이제 추석 전에 벌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제가 2주 있다가 어차피 벌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참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보지를 못하는데 산소에 좀 풀이 조금 있네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복숭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복숭을 요 옆에 이제 다른 산소가 하나 있거든요. 좀 묵묘 비슷하게 있습니다. 제가 대충 벌출해 주는데 제가 이 밭을 사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산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복숭나무를 집어넣고 이 복숭이 참은 거로 이 꽃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복숭나무와 매실나무를 중간에 심었다. 그래서 봄 일찍 매화가 꽃이 피고 복숭꽃이 분홍새로 아주 예쁘게 필 때 얼마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적심작업이나 이런 건 제가 다 하고요. 틈틈이 약을 한 번씩 쳐줍니다. 그러나 이 복숭은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에 멧돼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못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렇게 복숭아가 있다. 신기합니다. 이 복숭아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여기 오던 그 멧돼지가 아마 유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 뭐 총에 맞았거나 아니면 이런 곳에 한 개에 한 2,000원씩 하죠. 이거 그저 얻는 거 그런 기분입니다. 농산 제가 지어놓고도 공짜로 얻는 기분. 이거 참 묘하네요. 농사는 분명히 제가 지었는데 왜 공짜로 얻는 기분일까요? 희한하네, 그죠? 농사를 다 지어놓고도 늘 멧돼지가 먹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복숭아를 제 걸 따면서도 얻어먹는 기분이 듭니다. 기분이 참 묘한데요. 이건 벌레가 좀 먹었다. 그래도 겉에만 살짝 먹어가지고 깎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벌레 먹은 거. 오늘 이렇게 제 밭에 복숭아를 따면서 왠지 얻어먹는 기분으로 복숭아를 딴다. 그러나 이 오던 멧돼지가 어떻게 됐을까? 괜히 궁금하네요. 참 생명은 소중한데 별 일이 없어야 될 건데 아마 포수한테 한 방 맞았거나 무슨 수가 났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복숭아를 놔두진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과 제가 루비스를 심어놨는데 사과도 조그만 크면 벌써 박살을 냅니다. 이놈 멧돼지 얼마도 못된 놈인지. 오늘 이렇게 제가 잠시 복숭아 따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네요. 이 자가 소병으로 한나무 심어놓고 사실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한 목적인데 이렇게 복숭아를 수확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적심을 했어야 되는데 적심 작업은 하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만 키우면 된다. 어차피 꽃을 보기 위한 목적이지 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탄저병도 보이네요. 이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그래도 이 단단해가지고 칼로 오려내고 먹으면 될 것 같아서 따겠습니다. 따고 이제 드나도 봤자 내 거 아니니까 오늘은 알뜰히 따가지고 다 혼자 다 못 먹을 거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하든지 해서 사더라도 일단 다 따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탄점 아닌 걸 따, 이건 버리자. 이런 건 버리고. 더 있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삽을 덧가리 구름지에 있는 농장은 그냥 말 그대로 대충대충 짓는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데 농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이쪽은 진짜 대충 짓습니다. 대충 대충 대신에
이제 목적은 이 산소 관량이 목적이다. 이 오른쪽은 아, 저희 처갓집 산소를 주로 모셨습니다. 처갓집 산소를 모셨고, 아,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산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로 모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은 아, 제 본가입니다. 이쪽 다 이장을 해가지고 같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있는데, 아, 또 곳에 풀이 이렇게 무성하네요. 야, 풀. 야, 요건 참고로 꽃이 피고 피려고 하는데 꽃봄의 꼴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평소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꽃들을. 아, 이렇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루비에스인데요. 역시나, 아, 꽃을 대충 가려다 보니까. 그러다 사과가 달린 거 봐서는 멧돼지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 멧돼지가 이 나무 가지를 찢으면서까지 이 사과를 따먹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지들은 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리파인 이게 이유가 멧돼지가 찢은 거거든요. 이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고리파인 건데, 금년도에 아무래도 멧돼지에 아마 유세차 아마 제사를 지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드네요. 예, 이렇게 잠시 복숭아 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번 웃어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복숭아 순나방에 찝은 것도 보이고요. 이건 복숭아 순나방 피해입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지 정리 한번 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거 너무 무성한데. 예, 좋은 날 되십시오.